이 불판 자체가 4cm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속 시원하죠. 맞아요. 그래서 기름이 쫙 빠지니까요. 뭐 삼겹살뿐만 아니라 오리고기 같은 경우에도 아유. 워낙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워낙 잘 구워지니까 보세요. 이게 뒤집 이게 정말 이 정말 바로 구워서 드시는 고기가 제일 맛있고요. 네, 맞아요. 또 날이 네. 이제 춥다 보니까 네. 식은 음식보다는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뜨거운 음식을 아. 식탁에서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연말에 손님 왔을 때나 혹은 그렇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네. 한 판에 이렇게 많이 올려서 바로바로 뜨거운 요리를 해드실 수 있는 거 찾기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거 한번 네. 보십시오. 쭈꾸미 볶음이 이렇게 잘 되네요. 아니, 지금 보시면 이게 양념 있는 요리잖아요. 근데 네. 보통 이게 열판 자체 온도가 한 200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양념 자체가 늘러붙질 않죠. 그래서 세척하실 때 너무나 편하실 거고요. 뭐 지금 보시면 뭐 고기도 구워 드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요리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볶음 요리 있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뭐 순대볶음 이런 거 드시러 신림동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이 그냥 순대 그 볶은 것만 딱 구매하셔가지고 예. 집에서 딱 이렇게 볶아만 드시면 얼마나 정말 편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외식하실 때도 요즘에는 집에서 요리 맞아. 전체를 안 하고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집에서는 데워 먹는 개념으로. 그렇죠. 그럼 맛있는 볶음 요리 정말 맛집에서 사가지고 오셔서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볶아가지고 네. 시원한 또 음료 한잔 하시면 가족의 또 사랑이 표현할 수 있고 네. 저희 이거 트레이 드리잖아요. 이 멀티 트레이가요. 정말 많은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찌개 요리 먹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 이게 2-4cm의 곰소 아니 전골입니다. 네. 전골 냄비인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끓죠. 밑에 있는 130여 개의 화구가 정말 지글지글하게 잘 끓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샤브샤브 해드시거나 네. 찌개 올려서 드실 때도요. 네. 식탁 위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정말 편하거든요. 지금 본체에 네. 다리까지 부착되어 있는 건 홈앤쇼핑 단독이고요. 그렇죠. 그릴판 드릴 테니까 삼겹살 12장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와이드 그릴팬에 맞습니다. 멀티 트레이 가니까 냄비 두 개 올릴 수 있는 화구가 또 생기죠. 맞아요. 지금 요 예. 요 그릇 세트 있죠. 이거는 네. 캠핑 가실 때도 유용하고요. 요즘에 이런 스테인리스 식기가 트렌드예요. 채소 조금 올리시거나 그렇죠. 반찬 올리셔서 집안 분위기 세팅을 식탁 세팅하시기도 네. 괜찮더라고요. 이게 지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재질이고요. 네. 12피스입니다. 가방까지 챙겨드리는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예. 캠핑 식기 12피스도 함께 챙겨드릴 거예요. 근데 가격이 정말 좋아요. 네. 이거 가져가시면 뭐 반평생 가까이 두고두고 쓰실 텐데 8만 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무이자도 있습니다만 88,100원에 고객님은 네. 사은품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11월에 한 번밖에 못 보여드렸거든요. 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주문자가 뜨겁습니다. 결정할 시간 바로 드릴게요.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세요.